내가 쓰려고 만든 배달 음식 이상이 맞을 거. 누가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짜란. 아, 와, 들깨 칼국수 맛있겠다. 군만두는 솔직히 중국 음식 시켜 먹으면은 그때 몇 개 집어 먹기만 하지 군만두를 메인으로 먹을 일은 잘 없지 않냐? 근데 지금 배달 안 되겠지? 와, 짬뽕 맛있겠다. 아, 와, 부대찌개. 이거 진짜 그냥 집에서 끓였나봐, 냄비 봐. 본인이 찍은 것 같아, 진짜. 이것도 보면은 약간 연출된 사진처럼 보이지만 뒤에 보면 요 핸드폰. 이 뚜껑 따져있는 배달 간장 그릇.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대찌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전 짬뽕을 더 좋아합니다. 짬뽕. 짬뽕이 좋아. 와, 이분 라면 너무 맛있겠다. 와, 라면 먹고 싶다, 라면. 제가 라면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면은 진짜 너무 맛있겠다. 라면 맛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코츠. 기름 잘잘 흐르는 돈코츠 되게 좋아하고요. 아, 쌀국수. 쌀국수도 맛있지. 쌀국수는 이제 좀 담백하죠? 일본 라면은 이제 겁나 기름 잘잘 흐르는 맛이고 쌀국수는 깔끔하지. 그리고 요 레몬 한 조각. 크, 이거 뭘 좀 알아. 요 레몬도 처음에는 아니 이거 뜨신 국물에 웬 레몬이야 했는데 레몬 한 조각 꼭 있어야 돼. 저 지금은 라면이 좀 더 땡기네요. 라면 맛있겠다. 아, 튀긴 치킨과 삼겹살. 근데 삼겹살이 너무 맛없게 찍혔다. 이거 진짜 그냥 먹다가 생각나서 찍은 사진 같아. 근데 삼겹살. 지금 삼겹살이 더 땡겨. 와, 이거 너무 아니 너무 상세하잖아. 그촌 레드콤보 먹고 싶어서 여기다 넣었구만. 근데 제가 레드콤보 먹었었는데 저는 좀 매운 거를 잘 못 먹어가지고. 아, 감자탕 맛있겠다. 감자탕 저 어렸을 때는 되게 안 먹었었는데 이제 좀 크니까 맛을 알겠더라고. 나 어렸을 때 이 감자탕에 들어있는 이 고기를 되게 싫어했었어. 제가 물에 빠진 고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먹지 아주. 아, 감자탕. 아, 맛있겠다. 나 침 나와 지금. 아, 물에. 아, 와, 물에다 밥 말아 먹네. 아, 나 물에 진짜 개 싫어해. 아니 근데 이것도 너무 먹다 찍은 거 아니야? 예쁘게 세팅하고 찍어야 먹을까 말까 한데. 그래, 그나마 어묵 하자. 근데 저 어묵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물에라서 올라감. 아, 짜장 떡수. 아, 짜장 맛있겠다. 아까 누가 짜장면 얘기해가지고. 아, 제육쌈밥. 제육쌈밥도 맛있지. 근데 뭔가 오늘 짜장면 땡긴다. 짜장면. 짜장면으로 하겠습니다. 아, 닭꼬치 개 맛있게 생겼다. 와, 사진 개 잘 찍었어. 와, 너무 맛있게 생겼다, 닭꼬치. 와, 닭발도 맛있겠다, 닭발. 아, 소주. 소주가 있어. 아, 개 맛있겠다. 아, 계란찜에다가. 와, 나 지금 침샘이 폭발할 것 같아요. 닭꼬치로 하겠습니다. 개맛있겠다. 근데 우리 집 근처에서 닭꼬치 안 팔 것 같아. 아, 돈가스. 아, 쫄면이 개맛있겠는데. 와, 떡볶이. 아니, 돈가스보다 다른 게 더 큰데? 충격 고백. 저는 초밥을 먹지 않습니다. 두둥. 백짬뽕. 아, 백짬뽕 맛있는데 백짬뽕은 사실 별로 안 먹어봤어. 그죠? 백짬뽕 파는 데도 잘 없어요. 물론 맛은 있는데 이걸 잘 팔질 않아. 잘 팔지도 않고 비싸. 와, 육칼 진짜 개맛있겠다. 개 얼큰할 듯. 와, 나 지금 어제 술을 마셔서 그런가 이렇게 얼큰한 게 땡기냐. 육칼 개맛있겠다. 육칼. 구운 치킨 맛있지. 저는 튀긴 치킨보다 개인적으로 구운 치킨 더 좋아하거든요. 아, 맛있겠다. 보쌈. 근데 보쌈도 위험해. 소주가 땡겨. 보쌈도 소주가 땡기는 아주 무서운 친구입니다. 아, 치킨. 아니, 이 양반 치킨 너무 좋아해. 아, 네 번째 치킨. 이번에는 숯불구이 양념. 지코바 이런 거죠? 뭐라 해야 되지? 이 양념 구워진 이 떡이 너무 맛있어. 햄버거가 일단 그리고 개맛없게 찍혔어, 이거. 아, 치킨 너무 맛있게 찍혔다, 그리고. 아, 지코바 개맛있겠는데? 아, 지코바 먹고 싶은데? 아, 라면 사진 뭐냐? 개맛있게 찍혔네.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맛있겠다. 아, 라면 보니까 또 라면도 먹고 싶네. 근데 라면은 배달 음식이 아니잖아. 아, 동네 피자. 아니 피자도 굳이 나눠야 돼? 동네 피자라고? 맛있겠다. 근데 이거 어느 동네냐? 피자 되게 맛있게 해주네. 동네 피자. 치즈도 되게 치즈하게 잘 넣어주네. 피자. 아, 떡볶이 사진 너무 사기야. 아, 떡볶이 너무 맛있겠다. 돼지국밥도 맛있지. 돼지국밥 개맛있지. 근데 돼지국밥은 솔직히 부산 가서 먹어야 그 돼지국밥의 맛이 나기 때문에. 근데 떡볶이가 너무 넘사다. 떡볶이. 잠시 후. 치킨! 지코바 우승! 그럼 시켜볼까요? 근데 이게 그거야. 지금 하는지가 더 문제야. 지코바 한다. 잠시 후. 지코바 왔어요. 짜라짜, 오늘은 지코바를 먹겠습니다. 아무도 얼큰하네. 이건 뭐지? 마요네즈인가? 마요네즈 줘요, 원래? 마요네즈. 빠라빠밤. 아, 뜨거이! 짜라잔. 쩐다. 와.
쩔어. 역시 오늘의 우승자 지코바. 잘 먹겠습니다. 짜란. 지코바. 너무 감동적인 맛이다. 와 개맛있다. 야 근데 순한 맛이어도 약간 매워요. 순한 맛이어도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 순한 맛이 났다. 보통 맛있었으면 좀 매울 뻔했어. 어른이 돼서 좋은 점. 12시에 내 돈으로 치킨 시켜 먹어도 아무도 안 웃네. 밥 비벼 먹어야겠다. 숟가락을 안 갖고 왔네. 숟가락 좀 갖고 올게요. 지금 밖에서 가족들이 내가 치킨 냉겨올 거 기다리고 있어. 치킨 냄새 너무 맛있겠다고. 시밥은 대체 누가 생각해낸 걸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의 민족이야. 치킨을 먹으면서도 밥을 생각하다니. 밥 비벼가지고 치킨 한 조각 마요네즈 찍어서. 개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그죠? 부럽죠? 그치만 저만 먹을 거예요. 한 입에. 야, 너무 맛있다. 천상의 맛. 전국에 가면 맨날 사람들이 지코바를 먹지 않을까요? 미쳤다. 칼로리? 지금 칼로리 같은 거 짜지면 안 돼. 배달 음식 먹으면서 칼로리 짜지는 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그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지코를 보면? 지코바. 지코바라는 이름의 유래? 지코를 보면? 아, 음료수 지코를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일리 있지 않나요? 근데 놀라운 점은 벌써 배가 불러와요. 지리는 코리안 바베큐? 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야 저게 맞네. 어쨌든 지리는 코리안 바베큐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너무 배부르네. 밥 한 그릇 다 먹었다. 남은 건 언니가 다 주면 좋아해. 언니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